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네, 그 중에서도 타이어. 신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동차의 그러게요. 신발. 사실 저희가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이제 자동차 한대 팔리면 4개 들어가는 게 타이어인데. 네 개가 아니고 다섯 개로 봐야죠, 그죠? 스페어 빠진 스페어까지? 거면은. 타이어 얘기는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실적도 나왔고 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김민선 연구원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가지고 이야기를 준비를 네. 해오셨는데, 오늘 타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네. 되겠다라고 작심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자동차랑 부품사들이 뭐 전사가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하고 있고 뭐 자동차의 어떤 그런 호황은 조금 예상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타이어 산업은 이제 지난 수년 동안 구조적인 공급 과잉에 좀 어떤 덫이 있었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그런 기대 어떤 사람들의 그런 기대치에서 조금은 소외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도 전망치를 뭐 크게 상회했던 그런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업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데 긍정 네. 말씀 주셔서 맞는데 타이어가 공급 과잉이 있었던 요인은 국내적인 요인보다는 해외 요인이 더큰 건가요? 어때요? 네. 이제 뭐 중국산의 그런 저가 타이어들의 아. 그런 집요한 그런 뭐 공세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도 그런 중국의 마수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가 차를 탈 때는 뭐 중국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제품 차를 탈 때는 그런 체감이 많지만 뭐 타이어를 만약에 중국 타이어를 쓴다고 해서 못 쓴다고 생각을 아마 하지는 하긴 뭐 않을까. 네. 우리나라 뭐 재생 타이어도 쓰는데 네. 중국산 타이어 심리적으로 그거는 약간 장벽이 낮은 것 네, 그런 장벽이 좀 낮은 아니 것들이. 그래도 중국 네. 타이어라면 그 브레이크 밟을 때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겠어요? 네. 큰일이잖아. 그런 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일단은 그런 공급 과잉의 그런 덫이었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도출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네. 그럼 실적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네. 보죠. 네. 일단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3분기 실적은 저희 영업이익이 한 2,247억 원 정도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11.9%를 기록했는데 이게 17년 하반기 이후에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는 거의 1,503억 원으로 이제 시장 기대치보다도 한30% 이상 뭐 서프라이즈가 났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타이어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몇 가지 네. 아니, 드리면, 좋죠. 예. 제가 뭐 오늘 만약에 O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오이요? 네, O이는 오리지널 영어로 O입니다. 네. 오리지널 에퀴먼트라고 해서 저희 신차용 교체 타이어고, 신차용. 네. 그리고 R이라고 한다면 저희 교체용 타이어를 보통 R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애널리스트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저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맞아요. 단어들이 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반들이 막 나오니까. 네, 청자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좀 조금 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보통 O이랑 R이의 그런 비중은 이제 3대 7, 1대 3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네. 차를 타는 중고차를 타는 그이 기간이 길어지니까 네. R 쪽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뭐 차를 신차를 저희가 출시를 할때 한번 쓰고 그리고 뭐 2, 3년에 한번 그리고 4만 그렇죠. 킬로에서 5만 킬로당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 10년에서 뭐 15년 정도 탄다라고 생각하면 저희 교체용 타이어가 한 3배 정도 더 많아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1대 3 정도 일단 보는 예전에 네. 생각을 해보면 저기 그 요즘에 우리 휴대폰도 저기 그 때가 되면 바꾸잖아요. 네. 그렇듯이 차도 보면은 3년 지나면 한 번씩 바꾸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90년대, 80년대, 90년대 정도 되면 그래요? 3년 정도 되면 이제 감가상각도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할부를 하더라도 신차로 바꾸는 게더 낫다 이런 게 있었는데 IMF가 빵 오고 난 다음에 네. 사람들이 이제 저기 그 차를 타는 그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까지 지금 타고 있고 그래요? 네. 그전에도 그렇게 자주 바꿨어요? 그전에 자주 바꿨어요. 네. 저 같은 몰랐네요. 경우에 지금 타고 있는 차가 한 15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요? 네. 뭐
잘 올라가니까 네. 아, 타는 거죠 아직까지. 예. 지금 유튜브 채팅방에서 교수님 새 차 사신다는 소문이 났네요. 아, 어제 제가 공개를 했어요. 아, 그래요? 하도 저기 그 주식해서 돈 벌었니 네. 안 벌었니 논란들이 있길래 15년 탄 거 이제 드디어 바꾸신다고. 네. 그러니까 15년 탄다는 얘기네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네.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어쨌든 3분기 실적이 네. 좋았다는 이야기는 좋았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 이제 설명을 드리기 네. 전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OER이에 대한 그런 이해도 그리고 그런 비중은 한 1대 3 정도 25대 75 정도 보면 되고 이게 좀 구도가 다른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교체용 시장에서 국내 타이어나 이런 제품들이 좀 비싸게 느끼는지 반대로 한 6대 4 정도로 보시면 아. 됩니다. 신차가 6 그리고 교체용이 한 4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저기 네.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특징이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이제 타이어의 어떤 제품 가격을 생각한다면 뭐 가격은 지역별로 크게 차이는 없는데 지역별로 뭐 중국이나 이런 개발 좀 아직 이제 선진국이 아닌 국가들에서는 제품을 좀 비싸게 느껴서 자신들의 로컬 브랜드를 좀 더 쓰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중국이라고 해서 전체 이제 네. 타이어를 쓰는 데 있어서 교체를 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업체에서의 네, 비중이 그렇다는 거죠. 비중이 그렇다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또 그 사람들은 저기 그 차 사놓고 덜 갈아 쓴다는 네. 안 탔는 줄 알았는데 한국 타이어의 매출 비중이 그렇다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한국 타이어의 실적을 견인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들이 좀 주요 작용하는 네. 건가요? 화면으로 이제 한번 네. 준비를 했는데 일단 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2001년도부터 이제 2013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출액의 시가총액이 비례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13년도 이후에는 매출이 아무래도 좀 정체가 된 그런 부분들이 그러네요. 있어서 이 시기에는 영업이익에 비례를 하면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의 매출액의 어떤 그런 지역별 비중을 한번 보시면 네. 이제 제일 아래가 국내고 그리고 그 두 번째 있는 칼럼이 이제 중국인데 국내 중국이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하기가 힘든 그런 지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이 박스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결국에는 한국 타이어가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북미랑 유럽 시장에서 잘 팔아야 되고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OE랑 RE의 그런 비중을 놓고 본다면 5위가 한 3이고 아리가 한 7 정도가 된다면 네. 결국에는 성장을 위해서는 유럽이랑 미국 지역에서의 그런 교체용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그게 결국에는 저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볼링으로 치면 킹핀이라고 네, 이제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핀을 넘어뜨려야 이제 계속적으로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네, 네. 그런 부분인데 이번 3분기에서 좀 그런 시그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요? 구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3분기 실적을 조금 더 뜯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좋았던 건지. 3분기 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1.9% 정도 감소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판매는 계속 회복세이긴 했는데 국내가 이제 고가 차종 위주로 좀 성장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최근에 현대 기아차도 좀 고가 차종들에 대해서는 국내 제품들에 대해서는 또 수입산 타이어에 대한 그런 채택 비중들이 좀 높아지면서 OE는 소폭 전년 대비 감소를 했고 그리고 RE 시장에서는 그런 고인치 판매 제품들이 좀 증가하면서 전년이랑 유사한 수준이었고 중국은 전년 대비해서 14.1%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뭐 완성차 생산 회복도 그렇고 일단은 뭐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RE에서도 비대면 채널의 확대 그리고 고인치 판매 타이어 같은 경우에 좀 고가 제품들을 고인치라고 보통 설명을 네. 하는데요. 그런 고인치 판매가 판매 비중이 전체에서 한 33.6%를 2분기에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9%포인트 정도 증가하면서 중국은 좀 호조세가 좀 이어졌던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타이어도 사이즈가 있는데 네. 저기 말씀하시는 건 사이즈가 큰 것들이 네. 좀 더 많이 팔린다. 이게 아무래도 고부가가 되는 고부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국에서는 비중이 낮았는데 이제 2분기에서는 좀 높아지고 하긴 뭐 물리적으로 네. 생각하면은 차체가 무거우면은 빨리 다를 것 같긴 해요. 네.
차 타이어가 크면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아, 그렇죠. 그런 면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기 그 롤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하고 네. 하지만 차체가 누르는 게 있으니까 네. 가속을 하게 되면 이제 빨리 닿게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그 이번 실적에서 유럽 미국 쪽이 네. 좀 더 좋았다. 의미가 있는 네. 흐름이었다라고 하셔서 그것도 좀 네, 그거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유럽은 전년 대비 한 5.6% 정도 증가했고 북미는 마이너스 0.4% 정도 감소를 했는데 지금 유럽이랑 북미의 완성차 시장이 지금 아직도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생산 차질이나 그런 수요가 100%에 도달한 모습은 아닙니다. 대략 한 전체에서 한 90% 정도를 보고 있고 실제로 한국 타이어의 오입 북미 지역이랑 유럽 지역에서의 오입 판매도 전년 대비 좀 감소했는데 RE 시장에서 좀 효율적인 어떤 재고 모니터링으로 인해서 원활한 공급이 좀 있었고 그리고 한국 타이어가 2015년 이후에 자사의 어떤 브랜드를 이원화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략 브랜드라고 좀 저가형으로 라우펜이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제가 화면상으로 여기 준비를 네, 네. 했습니다. 네, 여기 라오펜이라는 브랜드를 2015년에 출시를 했고 2020년 9월에 최고 판매를 좀 달성을 했고 그리고 9월 누적 판매로 유럽에서 13%, 북미 지역에서는 57%의 전년 대비 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이원화된 그런 브랜드 그러니까 전략 브랜드의 어떤 판매가 좋아지면서 좀 호실적을 견인했던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 딜러망의 좀 효율적인 활용도 있었고 그리고 뭐 플리채널 판매, 플리채널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인에서 네. 이제 대량으로 판매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하면서 네. RE 판매 증가세가 일단은 호조세를 시현했다라고 좀 총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네. 원활하게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채널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저게 그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탑 티어 업체들의 교체용 시장에서의 비중 축소가 좀 지난 수년 동안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화면상으로 또 준비를 했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이게 미국 이제 모던 타이어 딜러라는 그 잡지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 네. 미국에서도 타이어 온라인 구매 비중이 2008년도에 좌측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전체에서 한 3%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한 10%에 육박할 정도로 네. 교체용 타이어의 어떤 온라인 구매 비중이 좀 많이 늘어났던 부분이 그래서 네. 온라인에서 타이어를 샀어요. 네. 그러면 내가 이 자키 가지고 올려가지고 가서 네. 공임을 주고 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든지 DIY로 하든지 네 아~ 직접 하든지 하는 직접 하는 사람도 있나?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네. 미국의 특징은 미국은 워낙 저기 공임이 비싸니까 네. 대부분 진짜? 다 본인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우리 그 주요 IT 기업들이 창업된 곳이 차고잖아요. 그렇죠. 차고인데 미국의 차고는 공구들이 다 있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딱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우리나라 저기 엄마들이 네. 아이들 저기 그 창업 시킨다고 우리나라 네. 차고에 집어넣는데 우리나라 차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는 카센터를 가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인데 이건 가능하겠네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그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넥센 타이어인가? 네. 전화하면 와가지고 갈아주는. 네. 아 맞아요. 비대면 타이어 교체 서비스 그러니까요. 차도 다니더라고요. 네, 그런 네 그것도 이제 뭐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네. 상상을 못하는 서비스 아닌가 모르겠어요. 업체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떤 생산자들이 좀 판촉에서의 자기 우위를 그렇죠. 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차원인 것 일단 같고. 온라인 구매 비중이 네. 또 늘어나고 많이 있다. 높아지고 있다. 네. 예, 예. 화면을 제가 한번 더 보시면 네. 이게 화면 우측 그래프에 이제 티어 1, 티어 2 업체인데 티어 1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 타이어 시장에서 가장 이제 탑 티어 업체들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미쉐린 네. 그리고 일본의 브리지스톤 그리고 미국의 구디어 네. 그리고 티어 2 업체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한국 타이어, 독일의 콘티넨탈, 피렐리, 뭐 요코하마, 스미토모 같은 그런 업체들이 일단 티어 2 업체인데 티어 1, 티어 2 업체의 교체용 타이어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지난 5년 동안 소폭이나마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온라인 구매 비중들이 늘어나고 이제 티어 2 이하 업체들의 어떤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티어 1, 2 업체의 점유율이 잠식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죠, 그러면? 그럼 이게 시사하는 바가 결국에는 티어 2 이하 업체들의 네. 그런 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공급 이제 저가의 어떤 그런 가성비를 앞세운 그런 제품들을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채널에서 침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공급 과잉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 그래프가 시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네. 저희 그 티어 2가 급하게 떨어지는데 네. 그게 뭐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네. 거는 사실 뭐 타이 업체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던 제가 배경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아까 3분기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리 시장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좀 좋아진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머지 네. 스토리가 또 있군요. 아, 네. 네. 뒷얘기를 해주셔야죠. 이거.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래서 이제 국내 한국 타이어도 그렇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냐면 딜러망을 좀 확장을 하면서 이제 뭐 국내에서도 이제 그 타이어 업체들이 독자의 그런 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국 타이어는 T스테이션도 있고 금호 타이어 타이어 프로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런 업체들을 미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현지 업체들을 인수를 하는 방식을 뭐 채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업체들 간의 그런 JV, 조인트 벤처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딜러망을 형성을 하는 그런 좀 전략을 취했습니다. 한번 여기 화면을 보시면 네. 국내 이제 한국 타이어의 그런 미국 내 업체 판매 딜러랑 매장 숫자의 추이인데 2012년에는 전체 38개 딜러 업체에서 매장은 한 3,500개 매장에서 취급을 했는데 2019년에는 50개 딜러에서 5,300개 매장에서 네. 취급을 할 정도로 이제 늘어나는 그림은 얼마나 이제 한국 타이어가 그런 판매망에 대한 그런 관리에 좀 신경을 썼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시사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좀 화면을 좀 더 보시면 네. 이제 한국 타이어가 호주에서도 2017년에 뭐 작스 타이어 그리고 독일에서도 뭐 라이펜뮬러 같은 그런 현지 업체들 국내로 이제 이해하면 뭐 타이어뱅크 같은 그런 업체들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판매망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 침투할 수 있는 거점들을 많이 만들어놨네요. 네. 네. 그런 노력들이 이번 이제 좀 시사점으로 좀 드러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노력들로 인해서 네. 사실 이제 그 마켓 쉐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점유율이. 네. 시장 점유율 확대 효과들이 눈에 띄게 있었나요? 어때요? 뭐 시장 점유율 확대라는 게 이번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경쟁사들 실적 발표가 나왔던 것들을 좀 찾아보니 네. 뭐 미국의 구디어 타이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아직도 유럽 지역에서의 어떤 판매가 줄었기 때문에 판매나 이런 부진들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 타이어의 어떤 매출이 조금 상승했다는 점이 그런 어떤 수요의 그런 수요가 100%인 것을 설명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은 경쟁사 대비 마켓 쉐어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마켓 쉐어를 한번 늘려놓으면 네. 이 마켓 쉐어라고 하는 것이 지각 변동이 쉽지 않으니까 네. 일단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요가 회복됐을 때 네. 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적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시장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점유율 상승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기차라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네. 시장에 이제 주류로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 타이어 업체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러니까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하고 전기차하고 네. 쓰는 타이어가 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같은 시장일 것 같은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속도가 조금 달라요. 더 빠르기 때문에 타이어의 형태가 폭이 조금 좁고 깊이가 조금 깊은 그렇구나. 그런 네. 형태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럼 제로백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제로백이 전기차가 좀 더 짧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타이어의 그런 모양들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한국 타이어도 이번에도 뭐 실적 발표 때도 좀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네, 네. 한번 보시면 화면에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폭스바겐의 이제 ID4의 고성능 타이어를 또 공급하고 있고 전체 비중에서는 일단 OE 시장에서 3% 정도가 19년 기준으로 전기차향 그런 매출이고 OE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에서 한 25%에 3% 정도라면 전체 매출 중에는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기차가 이제 개화하는 이 단계에서 첫 그런 레퍼런스가 중요한 거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장을 해가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사실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 영업적인 측면은 이렇고 네. 지배구조 쪽에서는 뭐 문제가 생길 만한 건 없어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많은 그런 관심들이 일단은 좀 있는 상황이고 네네. 한 상황인데 그래도 일단은 뭐 그 뭐 지배구조 같은 것들이 또 주가에 좀 영향은 미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가는 영업 환경에 따라서 간다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접근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또 영업 환경에서 차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네. 보면은 현재까지는 아직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을 풀리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 이 상황이 안정되고 수요들이 본격적으로 그 늘어나게 된다면은 사실 이제 그 한국 타이어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곳이 미국과 유럽 지역인데 네. 그쪽에서 지금 이제 유통망들을 그 준비된 것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네, 유통망들을 지난 수년 동안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점유율이 점유율이 이번 늘었고. 3분기에도 경쟁사 대비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그림들이 매우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미국의 대선 개표 상황이 조금 바뀐 게 있는데요.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은 플로리다 지역인데 네. 플로리다 지역이 지금 66% 개표를 했는데 뒤집어졌어요. 박빙인데 바이든이 네, 바이든이 앞섰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기 그 이 트럼프가 더 앞섰던 지역인데 네. 원래는 여기 이제 트럼프 우세 지역이었었는데 조 바이든이 뒤집었습니다.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뉴햄프셔도 지금 저기 그 이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한 쪽이었었는데 네, 네. 지금 뒤집어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럴게요. 조지아도 지금 16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데 개표가 4% 진행되고 있는데 조 바이든이 일단 저기 그 앞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도널드 트럼프의 우세지역이었단 네네. 말이에요. 예. 일단 초반 판세는 바이든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버지니아도 예. 지금 이제 여기는 13개 선거인단 13석이 배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트럼프가 약간 앞서는 여기도 경합주 가운데 하나이죠. 네.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플로리다 상황에 따라서 그 시장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오늘 방법이 없습니다. 개표 상황들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완성차 쪽으로 한번 가봐야죠. 완성차 이제 또 10월 판매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거 좀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10월 판매 실적은 제가 화면으로 일단 준비했는 거 한번 보시면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판매가 38만 5천 대 정도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4.2% 정도였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6만 5천 대를 기록해서 전년 대비 한 6.1%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6만 5천 대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한 1.2% 증가했고 그리고 기아차는 4만 8천 대로 전년 대비 1.8% 증가를 했는데 조금 시사점을 더 말씀을 네네. 드리면 일단 뭐 현대 기아차의 내수 판매는 전년 대비해서 한 1.2%, 1.8% 증가했지만 현대차의 고가 대표 차종인 그랜저나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각각 10% 그리고 팰리세이드는 111%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135.8%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거의 두 배 이상. 펠리세이드나 네.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겠죠. 네. 뭐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네. 최근에 저희 3분기에 그런 호실적을 이끌었던 그런 배경도 고가 차종에 대한 판매 증가가 네, 있으면서 네. 그런 믹스 개선이라고 저희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게 좀 주요했고 기아차의 경우에도 뭐 소렌토, 카니발, K5가 뭐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전년 대비 한 두 배 정도 이상 증가를 하면서 그런 고가 차종 위주의 판매가 좀 두드러졌다. 그래서
일단 3분기에 있었던 그런 믹스 개선도 4분기에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이제 투싼 4세대가 출고가 본격화될 텐데, 네. 지난 9월 달에 이제 사전 출고 당시에 당일에만 1,800대 를 계약한 게 네, 당일에만 이제 사전 예약이 1,800대 기록했고 누적으로는 24,000대 정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 뭐, 투싼 기준으로 네, 투싼 기준으로 사실 이제 그 네. 비교할 때 투싼하고 산타페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이제 산타페가 조금 더 윗사양인 거죠. 네. 조금 네. 더 위라고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네. 한 500만 원 정도 비싼 것 같더라고요. 같은 조건이라면 네. 산타페가 저기서 저 한 그 500만 원 정도 비싼 네. 그런 적이 그 상황이던데, 이번에 저기 그 투싼은 풀 체인지가 되지만 네. 산타페는 그 전에 먼저 저기 체인지를 하지 않았었나요? 체인지 네 산타페가 이제 그 앞에 체인지였고 올해 나왔던 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었고 또 이제 뭐 모델이라는 거는 한 4년 정도 주기 4년에서 5년 주기로 바뀌는 거다 보니까 또 이번에 투싼이 나오면 또 몇 년 뒤에 이제 한 2년 있다가 또 산타페 풀 체인지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핑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판매 대수로 보면은 네. 사실 이제 관심이 있는 게 요즘에는 승용차도 많이 타지만 RV도 좀 많이 타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때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의 레저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제 등산했고 그다음에 저기 그 이 골프 치러 나갔고 네. 그다음에 낚시로 가다니면 요즘은 이제 캠핑으로 또 차박 네. 차박 캠핑,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RV 쪽으로 이제 네.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누가 더 많이 팔려요? 아 투싼이랑 산타페를 네. 이게 이제 국내 내수로 보면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6만 5천 대 정도가 판매가 되는데 현대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6만 5천 대 정도인데 만약에 신차가 나오면 어떤 달에는 만 대씩 팔리는 차종들도 있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지난달까지는 투싼이 아무래도 체인지가 되기 전이니까 산타페가 좀 더 우위였을 거고 11월에는 신차가 나오게 된다면 투싼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팔리게 될 거고 그런 편차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두 모델 다 뭐 현대차의 그런 볼륨 모델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더 잘 팔리냐를 좀 논하기는 좀 네 그럴 거 네. 요즘 보니까 차의 기능들이 굉장히 저기 그 저 그 네.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만요. 네 이게 기아차의 어떤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던 그런 네네.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기아차는 와이즈 드라이빙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제 자율주행 이제 저희 ADAS라고 하죠 주행보조 그런 그 채택률이 매우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그래요. 회사의 그런 ASP 그런 판매 단가를 높였던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하기도 했고 그런 고객들의 차량 내에서의 그런 경험에 대한 욕구가 좀 높아졌다라는 그런 언급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공공연한 빈빌 같은 거지만 아, 수출용 차는 네. 잘 만들고 네. 저기 좀 내수용 차는 좀 허접스럽게 만든다. 네. 뭐 자기네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서 네. 확인할 바는 없었지만 네. 최근에는 좀 저기 그 저 그 내수용 차에 대한 호감도들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저기 외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생각하기엔 좀 뭐 사람들의 그런 음모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좀 싫어하던 사람들도 최근에는 좀 팬으로 많이 돌아서는 그런 현상들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국내 차 중에서 국내 양사의 판매 비중도 네. 평년에는 한 70%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70% 중후반으로 그래요. 올라가면서 좀 네, 국내에서 국내 양사의 판매 비중도 지속적으로 네.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니발도 좀 많이 팔린다고 하고 또 카니발 그 캠핑 옵션이 아예 들어가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으로 저는 뭐 그 바람이 있다면은 25인승 버스 하나 사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그거 네. 관리가 힘들어요. 주차도 힘들어요. GV70은 네. 연말쯤 출시가 되나요? 네, GV70은 4분기에 일단 출시가 되고 향후 출시로는 일단 미국에서 GV80이 계속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인증 절차가 좀 밀리다가 11월 이후에 이제 팔리기 시작할 예정이고 70이면 그럼 80보다 좀 아래 사이즈인 네, 네. 거예요? 70이 새로 나오는 70이 조금 작은 사이즈고 예쁘다 그러더라고요. 네, 80이 저희가 지금 길에서 보는 그 GV80입니다. 예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크고 엄청 좋아야지. 엄청 죽는 거예요? 크고 기름 덜 먹고. 아, 진짜 중요한데.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김민선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